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논의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남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긴 일생에 있어서 네.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인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해 아브라함은 여종과 잠자리에 들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 사라도 임신을 할 수 있게 돼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후 사라와 여종 간의 갈등이 커졌고 아브라함은 결국 여종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후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다가 숨을 거뒀고 그가 떠난 후 하느님께서는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를 한번 논의해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되는 과정 그리고 아들을 하느님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가 읽어낼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뭐 여종 첩도 있고 본처도 있고 재산도 많고 예. 그래서 얼뜻 보면 굉장히 복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첩한테서 물론 얻어진 자식이지만 그 아들과 자기의 부인이 사막으로 내쫓겨요. 아. 거기서 자기 부인과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정말 아팠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살아보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물러납니다. 예. 아니 이때도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보면 회피 아닌가.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서 어떻게 이걸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지 그쵸. 나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네. 이제 본처인 사라에게 네. 당신 뜻대로 하시오라고 네.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틀렸죠. 아무리 여종이 그 건방지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막으로 내쫓으면 안 되죠. 더더구나 어린 이스마엘까지. 그런데 그 시점에 또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과 그 여종 하가를 또 구원해 주시고 그 이스마엘은 나름대로 또 살 수 있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락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나귀는 뭐예요? 그 노동이거든요. 아. 고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 있죠. 그거하고 네. 또 이제 이렇게 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생을 하지만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느님께서 살려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허용을 한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시대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청동기 시대 관점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하느님이 왜 바로 자손을 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정작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계속 없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라이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가르였다. 사라이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드셔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브람은 사라이의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는 자기 이집트 여종 하가르를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가 하가르와 한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이게 이제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내가 나의 종을 취하시오라고 네. 했다는 사라이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네. 좀 쉽지가 않고 네. 또 그 말을 한다고 그대로 네. 알겠소 한 아브라함의 마음도 네. 잘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그러니까 민속학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고요.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중근동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부 다처제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일단은 전쟁이라든지 뭐 기근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젊은 남자들이 많이 죽죠. 일부 다처제라는 게 꼭 그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여성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 경우도 꽤 많아요. 예, 그리고, 그런 관점이 예, 있을 수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상징적으로 또 봐야 되고 또 말하는 플롯도 한번 봐야 돼요. 하필이면 이집트 여종이에요. 아. 모세도 첫 네. 번째 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라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누, 시동생이 싫어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하느님의 어떤 곡선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집트 민족까지도 내 안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선으로 읽을 수 그렇죠. 있군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 사마리아인. 또 바오로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뭐 로마 백인 대장 나오고 이런 게 다 이게 플러스로 쭉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은 이제 놓치죠. 네. 여기서 이집트인 여종 여기에 또 방점이 찍힐 그렇죠. 수 있다는 거. 네. 예. 네. 그거를 보통은 그냥 흘려넘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요. 네. 계속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이 있어요. 네. 반전이 또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네. 여종이 임신한 후에 아내 사라를 업신여기자 아내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는 건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서 나를 업신여긴답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니 하가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쳤다. 여종이 아이를 갖자 태도가 돌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그 심리가 헤아려집니다. 네, 우리 뭐 드라마에 맨날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네. 그죠? 후궁들의 전쟁 뭐. 그렇죠. 이 심리라는 네, 게 네.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네.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네. 세상 확인하게 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뭐 여자들의 싸움, 뭐 이런 옹졸한 마음, 뭐 이런 하나 예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신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런 옹졸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기록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그 전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오만 방자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제가 뭐 십몇 년 동안 아들을 안 낳았다.
그러다 갑자기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없어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막대하고 만약에 남편한테도 막대한다. 그러면 이게 하가를 하고 똑같아지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뭐 구의원이 됐다. 뭐 예컨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으스대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가를 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페르조나 어떤 가면을 갖든지 간에 그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잠시 쓰라고 그냥 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 가면 밑에 있는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사막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만해지는 순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대통령이 되든 뭐 어디 무슨 회장이 되든 마찬가지예요. 오만 방자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나한테 기다리는 건 황야예요. 죽음이고.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죠. 네. 이 여정도 태도가 돌변하였다라는 게 사실은 그 이전의 자신의 처지를 아예 까맣게 그렇죠. 잊어버리고 막 의기양양해진 모습. 네. 근데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여러 사람의 군상이지 않을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라이의 모습도 사실은 절대 포용하지 않고 그 내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사라이가 좀 달리 행동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황해에서 다시 또 구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가르도 일종의 영웅이에요. 여성 영웅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영웅이 탄생할 때는 항상 완전하지 못하고 좀 미련하고 모자랍니다. 영웅의 시작은. 네. 그러니까 하가르도 모자랐죠. 자기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해졌기 때문에 그게 모자란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랑 같이 그 부족의 일종의 이제 조상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황야로 내쫓겼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킬 그렇죠. 수 있었다는 네네. 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종이 결국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 후손들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아주 좀 수수께끼 같은 대목이죠. 예. 이 할례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알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이민족이 할례를 받고서는 아파하니까 전쟁에서 지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굉장히 좀 굳이 이걸 받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근동지방에서 꽤 많은 부족들이 이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일종의 위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종의 성인식이기도 하죠. 네. 가장 중요한 음경, 가장 중요한 남자의 상징에 칼을 댐으로 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이 할례를 하느님에 대한 어떤 계약으로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성인식, 또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도 할례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여성들의 어떤 그 성적인 쾌락을 모르게 하는 부분, 또 여성들의 어떤 순결을 지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하고는 이제 완전히 의미가 다른 다르죠.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내가 하느님한테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온전히 내놓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받았기 때문에 또 민족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문신 같은 거를 한다든가 또 임무식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온몸을 이제 괴롭게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성인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라가 여종을 황야로 쫓아낸 네.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라가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귀한 이 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그렇죠. 장면이 있지요. 네. 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건데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근데 진짜 칼을 뽑아서 아들을 향해 그게 하느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 같고요. 첫 번째. 네. 그리고 정녕 하느님을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 소중한 나의 아들을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시대 중근동 지방에 그 인신공예라고 그러죠. 희생제의라는 게 있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꼭 중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예컨대 아마 저 보셨을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영화에 보면 산 사람 제물로 바치는 기억나시죠? 아스텍 잉카에 실제로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우리나라에도 누가 죽었을 때 같이 순장시키는 거 기억하시죠? 예, 예전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장자잖아요. 맏아들. 맏아들을 제물로 바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대 유물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타민족들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그래서 유대민족도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민족처럼 바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네. 성경은 그런 전후 맥락 다 빼고 요 장면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느님께서 참 이상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기자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기록된 거거든요. 하느님이 직접 이거 쓰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느님이 뭐 펜을 들고 쓰겠어요? 뭐 칼로 들고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 희생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천사가 나타나는 이 장면도 이전에 또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롯이 이제 그 천사 둘을 맞이해서 손님으로 환대를 하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서 그 천사들을 성폭행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성애 성폭행이죠. 내 딸들을 데려가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희생입니다. 희생제의죠.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을 데려가라 할 때 그 희생의 장면과 아직 어린아이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서로 조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상징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딸을 하느님한테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깜냥으로 헤아려서 하느님이 이 정도의 큰 희생을 했을 때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실 거다, 알아주실 거다 하였으나 진짜 하느님이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네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네가 가장 소중한 걸 버려야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냥 그저 주일날 가서 살짝 뭐 그런 척이나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죠. 네. 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하는 그 마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하느님이 내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통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통과를 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어라. 네 마음 다 알았으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뜻 내어주지 못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에는 가서 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 다음에 네. 다시금 내 위주로 살아가는 그렇죠. 게 우리의 네.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인물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네.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자아와 자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 자기 뭐 이런 때 그런 자기가 아니고요. 큰 자기입니다. 셀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성화 과정에서 진짜 참자기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나의 그 본능이라든지 나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걸 사로잡힌 자아하고 좀 다른 좀 더 우주라든지 뭐 공동체라든지 또는 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참 자기에서 셀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자기를 위해서 작은 자아, 뭐 아버지로서의 자아, 뭐 남편으로서의 자아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처음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환원시키자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으로서 고통을 무릅쓰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뭐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네.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셀프라는 개념, 네. 큰 자기, 참 네. 자기, 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건지.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완성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참 자기를 찾으신 분이죠.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하심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참 자기를 내가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뭐 바오로 전부 다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왜 1km 가고 어떤 사람은 100m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10m 가는 거죠. 그리고 성인들은 뭐 1만 킬로를 가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냥 100m 가더라도 그냥 그래 너는 너의 근기는 요 정도라도 그냥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통을 받으셨을까,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참 자기로 가는 그냥 과정입니다. 그건 죽을 때도 완성이 안 돼요. 다만 네.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하는 것.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의미를 두어야 그렇죠. 한다는 생각 네. 듭니다. 네. 네. 그 어쩌면 아브라함도 네.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대단하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죠. 기꺼이 제물로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는 얼마나 심리적 갈등이 컸을까. 네. 겉으로는 의연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 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어른인 거죠. 네. 그리고 어른의 전제는 사실 저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나 헌신일 수도 있고, 뭐 내 가문을 위한 거일 수도 있고, 뭐 내 회사를, 뭐 내 가족을.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을 할 때, 나는 너무 힘들어. 니네들이 알아줘야 돼. 뭐, 나 때문에 니네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건 어른이 아니고,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가장들 너무 많죠. 묵묵히 자기 거 다 내주는 어머님들 많죠. 또 묵묵히 제자들 키워주는 스승님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어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나한테 여러 가지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과오가 있고 오류가 있고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그게 없다고 발뺌하면 안 돼요.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걸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뒤로 오는 사람들, 그게 자식이든 뭐 제자든 후배든 간에 훨씬 더 관대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관대해진다는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좀 불편한 걸 참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아이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뭐 희생봉사하는 건 진짜 희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본능이에요. 그리고 또 뭐 내 동창회를 위해서 뭐 내 정당을 위해서 희생, 그건 희생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이익입니다. 이익 집단을 위해서. 그게 내 핏줄이라 하더라도.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는 건 내 핏줄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른의 희생은 내 이익 집단이나 내 핏줄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눈에 진정한 희생이 뭐냐를 생각하고 희생하는 게 진짜 희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흉내도 잘 못 내죠. 그냥 요만큼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아주 뭐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거를 내 이익 집단의 이익을 떠나서 하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실은 진짜 신자들의 태도인 거죠.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일생 가죠. 그냥 새삼 그 네. 아브라함의 그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었는지를 네.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부모들이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이 어떤 아내를 맞을지 이때는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네. 아브라함은 가나안족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 친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시킵니다. 여기 안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여러 이민족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웅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제일 옛날 신화가 이제 길가메시 신화 같은 경우인데 그 고향을 떠났다가 전 세계를 주유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신화의 사이클은 이삭에게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족의 다시 이삭의 어른이 되는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잘 희생시키지 않고 잘 길러내고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걸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안에서 실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 숭고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을 참 네.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오랜 이야기, 긴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현대의 우리들은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을까?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이제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국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얘기하죠. 한국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외국으로 많이 나간 민족들 중에 하나예요. 아. 네, 뭐 이민 뭐 이렇게 뭐 고려인 조선인 해서 근데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또 많죠. 네. 돌아오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이 대한민국을 구심점으로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한국과 교류하는 한 민족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배타적인 어떤 민족의 운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 지구적으로 한번 한민족이 해야 될 것이 뭔지를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그 민족의 임금님이긴 뭐 이 민족의 조상이긴 하지만 민족들 중에 조상이거든요. 네. 그 들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 민족들 중에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그런 민족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느님의 만약에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뭐 카톨릭 신앙 뭐 이렇게 해서 강요를 하는 그런 근대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사랑, 화해,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대한민국은 어떤 그 이 어떤 지평으로 어떤 위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
그거를 거꾸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포용, 수용 네. 그런 면이 아닐까 싶어요. 현대의 우리들에게 좀 부족한 면이기도 한 것 그렇죠.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죠. 굉장히 혐오, 뭐 증오, 반목, 갈등 이런 걸로 거의 뭐 매스컴이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카톨릭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갈등과 반목과 혐오와 증오 이런 거를 넘어서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는 게 뭔가 그거는 희생과 사랑과 포용, 수용, 긍정이거든요. 네. 자기 감정을 삭히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증오와 분노를 그렇게 내비치지 않았어요. 적어도 카톨릭 신자라 하면 증오와 분노와 반목을 넘어서는 사랑과 화해가 뭔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네. 예. 네,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편 성경과 사람에서 더 흥미로운 인물로 또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과 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